자, 다시 시작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혹시 네. 확인해 주세요. 네. 잘 됐어요? 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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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혹이란 거 잊지 마세요. 보는 것도 느려요. 역시 한국의 인터넷이 그리워지는 밤입니다. 오? 야. 자, 됐습니다. 바로 됐습니다. 지금 광카라는 다시 줄추. 다시 줄추. 다시 돌아온 줄추. 여러분, 데드 커넥션 아임드 소리. 하이 어게인. 어게인. 자, 아무튼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. 저희 되게 바쁘고 뭘 하시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되게 바빠요. 오늘도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. 저희 진짜 엄살 떠는 게 아니고 진짜 바빠요. 근데 우리가 오자마자 미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대에 무대 뒤에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냥 두 시간 뒤에 다시 또 헤매가지고 나가서 우리 야외 촬영했지. 무대 촬영하고.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.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메이크업 한 다음에 무대 한 번. 옛날 호주 공연 한번 가가지고. 맞아. 그거 이후로 처음이잖아. 몇 년 전 이후로. 돈 나왔고 갈 때도 가끔 이런 일 있었어요. 막 옛날에 막 미얀마나 막 이런 데 갈 때도 바로 공연하고 맞을 수 있어. 일단 비행기 자체는 오랜만이야. 오랜만에 즐겁더라. 오랜만에 이 시차가 안 맞는 이 기분. 아쉬운 시차 안 맞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졸려요. 나도. 근데 이거 시차 맞게 하면 안 돼요. 한국도 가면 또 안 맞아요. 저는 사실 시차가 너무 잘 맞아요. 저 나도 지금 시차 너무 잘 맞아요. 나 시차 적응. 지민이는 거의 그냥 일상이 미국 정도의 시차 아니야? 아, 저는 원래 뉴욕 시간으로 살아요. 아침 막 6시 이럴 때니까. 사실 이 잠자는 시간은 딱 LA가 베스트였던 거 같아요. 여기도 나쁘지 않아. 여기는 조금 더 일찍 자버려요. 지민 씨 좌우명 있잖아. 좌우명 잠을 죽어서 자는 거다. 그런 거 있잖아 지민 씨. 왜요? 잠은 자야죠 형. 그래도 왜 죽어서 자요? 저 스티브 아웃기 나도 안 주무시길래. 아 그런 줄 나쁜 거 봐. 이게 참 그렇네요. 제가 새벽에 중간이 되거든요. 아 추석 잘 보냈습니까? 그러니까요. 이제 추석 한국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인가요? 마지막 날 유버스 보니까 마지막 연휴 보내는 거 진짜 아이 여러분들 추석인데 추석 때 그 달려라고 한번 나와가지고 아 그 우리 무슨 지금 무슨 편 하고 있죠? 어 전발전을 그 나온 거야 이제 그걸로 이제 아미 분들 많이 그리고 오늘 3일 중에 마지막 날 전반 그거 공신? 어? 그지 나 스포하는 줄 깜짝 놀랐어. 공신은 뒷부분에 나올까? 어 맞아 공신 나왔어? 아니야 고무신이 아 제가 보충 설명 해드리면 저희가 검정 고무신을 보여요. 아 진짜 그 스포하지 말라고요. 되게 재밌다고 여기서 스포했으면 됐는데 안 나온 거 아니야? 아니야 우리가 나온 게 그거예요. 아니 우리 그 앞에 만화 OST 맞추기 그래. 아 그래? 이거 한 3분 아 맞다 아까 보고 있었잖아. 이미 제가 바람기역 부른 것도 나왔습니다. 어? 다 나왔어. 아 다 나왔어? 노래 부른 거 나왔어요? 바람기역 부른다 뭐 이런 것만 나왔을 거라 아마 부른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브로콜리 브로콜리 여러분 어떻게 음식은 좀 드셨어요? 맛있는 거 좀 드셨어요? 추석 음식 야 추석 얘기 좀 해봐 추석 이러고 있는데 추석이가 우리 추석 때 뭐 하는지 야 추석에 우리가 우리 작년 추석 때는 뭐 했냐 우리 추석에 집에 간 적 있어요? 나 작년 추석에 갔어 나 차례 지냈어 맞아 작년 있어 작년 고향에 왔어 기억이 나 정확하게 안 먹을래 너무 작년 추석에 나왔다 자기 우리 쉬었었어 우리 쉬었어 여러분은 추석 때 뭐 하시나요? 추석 때 뭐 명절 음식 그냥 옆에서 깨끗하게 옛날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받으리. 추석 때 사촌들이랑 다 같이 이제 게임방 간 적이 있잖아요 아 있지 시골에서 우리 집은 시내 게임방 가고 그랬지 진짜 분업화가 잘 있어가지고 맞아 우리 모든 이 가족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어 아 그래? 너무 좋다 부모님은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껍질이랑 막 밤 까고 껍질 그치? 우리 어머니 하고 계시면 옆에 나랑 해구리하고 청소하고 우리는 완전 빨리 끝내자 이런 공장 공차례 공장이구만 우리는 차례 팩토리 아 우리 제사까지 지냈었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가지고 전이나 이런 거를 그냥 가게에서 사왔어 요리하기 힘드니까 사실 내 꿀이네 그리고 나 알 것도 알 사실 그래도 맛있어 그리고 나는 추석 때는 딱 이제 TV 앞에서만 있었어 그 추석 특집 아 나는 그 아 추석 특집 재밌지 아니 그 제사상에 과자 올리잖아요 왜? 저는 크라운 사운드 같은 거 올렸었어요. 그 생전에 좋아하셨던 그래? 좋아하셨던 나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언제 그거 저거 빼올까 우리 집 치킨 올리는데 치킨 맞아 치킨 올리는데도 있지 우리 집은 조기구이 조기는 뭐 이제 좋아하시는
아, 나 진짜 그 과일 순서랑 이런 거 다 외웠었네, 아버지. 홍범백석 이런 거? 네, 다 외웠었어요. 뭐 광양하고 생선 머리 두는 광양 이런 거 있잖아요. 아 진짜 나는 제사를 해본 적 기억이 없네. 여러분 장남이라고 아버지가 꼭 네가 나중에 해야 될까 알아야 된다. 그게 약간 좀 뭔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많아진 거고 원래 되게 간소하대요. 태기 이왕 막 선생님의 막 그런 거 종가에서 되게 간소하여서 뭔가 그 카메라 틀어놓고 신경 안 써요.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요. 제 사실 아니 뭐 사실 딱 카메라만 틀어놓고 우리가 평상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살아요. 우리 아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지만 저한테 그런 저희랑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했어요. 아, 야, 석진아, 잘 지내는 거 힘들다. 나 아빠 그렇게 아빠는 잘 지내줄 필요 없다. 저도 제사 지낼 필요 없다. 아빠 그러더라고. 우리 아빠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. 뭐야? 싸운다. 말 그 고생시키기 싫다고. 아, 근데 명절 되면 이제 친척들이랑 싸우는 일들이 가끔 있어가지고. 저희는 뭐 거의 그런 일 없었는데 뭐 되게 잘 비리비리하다면서요? 뉴스도 많이 나오고. 그냥 그럴 때 조용히 그냥 좀. 밖에 좀 몇 분 나눠 있다 보면 되지 뭐. 그때는 아예. 이제 그 안방에 이제 슈퍼피치의 오세암 그거 보고. 아 오세암 이제 오세암 너무 재밌지. 눈물 좀 흘리고 나홀로 집에 무조건 보고. 나는 그 나홀로 1년 년 크리스마스 아마 그 연습생 때 그 옆에 저기 흘리네 아닌가? 그때 아닌가? 멤버들이 보여줬는데 나 그거 오세암 오세아 그거 아마 내가 막 우겨가지고 딱 내가 아 너네 거실에서 보고 있어 걔가 오세아 진짜 I love you 아니야 댓글 아 그래 I love you 아니 우리 그 되게 우리 브라운관 TV 있을 있잖아 되게 이 풍두한 TV 있을 때 그 무서운 공포 영화 보고 그거 그때 김수빈아 그냥 재밌지 아니 태영이가 오세아를 그렇게 좋아하잖아 아 오세아 나 진짜 엄청 좋아했어 우리 첫 숙소 살 때 그때가 이 두꺼운 거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오세암을 안 본 분들께 좀 스포하자면은 길손이 신이 됩니다 이제 오세암은 그 다섯 살 네, 그 암자 이런 뜻이에요 오세암 그 오세암? 오세... 암? 암? 병? 암? 아, 암? 암자 암? 알아? 아, 오세암 아, 맞아 개그친구 개그친구 오세 아냐고 아냐고 오세암 아, 강세암 강태야 요즘 시대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되게 집에 안 감? 되게 약간 MZ세대 이런 거 입에 달고 살 것 같은데 요즘 MZ세대가 말이야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